제가 보기에 부부는 아니 뭐 서로 사랑하세요 막 그런 거 저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아내들한테 뭐 남편 사랑하세요? 좀 그런 말 좀 하지 않아요. 왜? 결국 공황장애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남편도 아내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집이 많이 없어요. 아니 테스트를 해보면 되잖아요. 테스트. 아내분이 집에 가서 이렇게 오빠 사랑해요 해보세요.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게 뭐 들켰나? 이런 생각 들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목마른 자에겐 물을, 배고픈 자에겐 빵을, 남편에게는 인정을. 저는 가족에게 필요한 건 사랑보다는 매너라고 생각해요. 그 노크하는 매너를 지켜야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매너가 언제 더 필요하냐면 제가 보기엔 살다가 힘든 날이 올 때 그 매너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언제 상처받겠어요? 나 힘없을 때 잘 받아요. 남자든 여자든 나 힘이 있어. 육체적으로도 힘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힘이 있어. 그럼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이제 갱년기가 오기 시작하고 갱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으로 찾아오는 힘든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보통 결혼하고 10년 딱 시작되고 나면 좀 어느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배터리가 떨어진 핸드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핸드폰이 알아서 지능적으로 모든 걸 줄여요. 밝기도 줄이고 어플도 꺼버려요. 필요한 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남자에게 특별히 오더라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도대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느끼는 나이가 오거든요. 우리가 왜 결혼했겠어요? 그 사람 보면 충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다고 봐요. 내가 저 여자랑 얘기하는데 너무 충전이 돼. 내가 이 남자랑 있는데 너무 충전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감을 알거든요. 그래서 충전했는데 결혼하니까 이 새끼가 자꾸 방전을 시키는 거야. 어디서 전기를 잡아 처먹는지? 아, 나 기분 좋다가도 이 새끼 만나면? 아, 씨. 방전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근데 또 와이프는 왜 떨어져 앉으려고? 이러려고 결혼했냐? 같이 있어야지. 같이. 같이. 듣기 싫어. 같이. 같이. 사람이 말할 때 그런 자세로 듣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치 전기차 방전되니까 이 전기차를 버려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서 죽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은 사기가 떨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의지가 없어요. 욕구도 없어요. 부부 생활도 방전됐으니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만두는 건 나쁜 건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번 제가 추천하는 걸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별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만남이 나 안 맞아 라고 해서 헤어져서 새 오빠를 만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새끼가 그 새끼인 거야. 에? 그러면 또 그 여자는 저한테 와서 삼재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제가 삼재인가요? 아홉순가요? 그래가지고 이민가 이민 한국 안 맞다고 그래서 그걸 또 미국 또라이 또 만나 또 난 남자 복이 없나요? 남자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남자 보는 눈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나 여자가 어떻게 둘이 그래도 좀 사이좋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의지로 공부를 한 적도 없는데 잘할 순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 길을 찾아야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에너지는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상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보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500 쓰고 인천공항 도착해서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좋아. 사실. 나가면 개고생. 집이 제일 좋아. 김치찌개 엄청 진하게 먹고 싶다. 500 쓰고.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취향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맞아. 알아야 돼. 그러니 나 보상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진짜 여행을 떠나야죠. 그 진짜 여행은 그리스나 이태리 남부나 프랑스의 좋은 곳이나 그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행은 자기가 정말 충전되는 그 지점이 진짜 인간의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남편이나 아내를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혹시 그런 일이 우리가 있었는지를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좋겠죠. 저는 시간 빨리 가는 사람, 시간 빨리 가는 일, 시간 빨리 가는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정기적으로 제가 충전하는 것 같아요 라는 분 손 한 번만 살짝 들어주실래요? 한 얼마 정도 계시는지. 아, 이건 취미 활동하시나 보다. 자, 지금 한 10%가 안 되고 남자분 세 분은 와이프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아주 정치적인 이걸 정치적이라고 해야 될지 길들여졌다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10%가 안 된다고요. 지금 우리 그러면 우리는 거의 지금 80% 이상이 우리가 40년, 50년을 살았는데 우리의 충전을 모른 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매우 열심히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보상이 어쩌면 당연한 거였겠죠. 자, 그러면 강사님 저 40대고 50대였는데 충전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그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시작이 인천공항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교집합으로 부부가 일부 있을 수 있다면 럭키. 근데 그거를 전부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몫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줘야죠. 당신이 하고 싶은 거 어떤 건지 좀 해봐. 아이 때로는 내가 볼게. 그리고 여성들한테도 그렇게 소개할게요. 건강하게 오래 가려면 전체 집합인 거는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이지만 남편과 내가 전체로 100% 그게 맞아서 갖고 간다? 그건 사실 쉽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 지나서 오래 가는 거는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나의 취향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배우자는 더 고마워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취향을 인정하고 그걸 찾는 걸 존중해주니 나도 좀 더 저 사람한테 맞춰줘야지 그 마음이 아내나 남편이 동시에 들 거예요. 남편하고 100%를 같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몇 프로가 좋겠어요? 네? 지금 어떤 남편분이 20%.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20%의 느낌이 좋으면 이 남자는 점점 그 퍼센테이지를 올리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프로냐가 중요하지 않죠. 최소한의 프로로 시작하고 그 교집합의 느낌이 좋으면 이 남자도 이 여자도 조금 더 그 퍼센테이지를 올리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근데 80% 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안 맞아. 그러면 이거 절대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고 한다는 것도 내 전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나도 저 사람한테 내 전기를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전기를 주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고맙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충전을 우리가 아는 여행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본인을 거리를 두는 부부라고 소개를 하신 아내분이십니다. 근데 무슨 거리를 두고 계신 건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결혼 13년 차, 10여 년의 권태기 끝에 많이 편안해진 부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달라도 너무 달라서 함께하는 게 거의 없어요. 대화도 잘 안 됩니다. 저는 말에 예민한 사람인데 남편은 말을 툭툭 내뱉는 편이라 힘들어요. 요즘에 많이 편안해졌다고? 그런데 남편도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끼긴 하나 봐요. 어느 날 김창옥 선생님께서 부부 사이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동영상을 봤다면서 저에게 말 좀 예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요? 갑자기? 갑자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이고 싶었다가 안쓰러웠다가 좋았다가 온갖 감정이 드는데 우리 부부 지금처럼 무건수행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좀 더 다가가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어디 계신지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어디 계세요? 네. 제 앞에 계시군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 근데 이거 제가 궁금한 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선생님은 좀 말을 예쁘게 하는 좀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좀 경우에 따라 반반인 것 같은데. 아, 반반? 네. 근데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말했던 거를 저도 이해는 해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때예요? 이제 뭔가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공감까지는 바라지 않거든요. 사실 이해도 바라지 않아요. 근데 낮에 따로 지내는 시간에 뭐 속상했던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집에 와서 이야기하면 자꾸 저를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뭐 아, 나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기분 나쁘고 속상했어. 진짜 짜증났어. 그러면은 그건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그러니까 저와의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그러니까 저와의 대해서 약간 그 상황에 대해서 진짜 무슨 판사처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남자분 입장으로 살짝 얘기해. 그건 되게 우리가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내가 너의 편이라는 뜻이다. 내가 그거는 속으로는 다 알고 나서 아이고 뭐 자기가 힘들었지. 그 ᄉ 다 또라이 다 뒤져버려야 돼. 그런 ᄉ들. 뱅뱅뱅뱅 되는 ᄉ들. 이런 거는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이게 뭐야? 그냥 문제를 덮는 거지. 아 근데 저도 그런 반응을 반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 그분은 보니까 지금 되게 바짝 붙어 안 드셨네요. 아 근데 사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나쁘진 않은데. 그럼 도대체 뭐예요 정말? 아니 나도 모르겠어. 뭐예요? 아니 나도 모르겠어. 사이가 안 나쁘다고 했다가 부부를 알 수가 없어. 내가 부부 세계는 도대체 그건 정말 자기들 둘만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남편분한테 한번 좀 들어보면 네, 좋을 네, 것 네. 같아요. 근데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게 솔직히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와이프하고. 그래서 와이프가 어떤 상황이나 생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마음적으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항상 정리를 하게 돼. 와이프는 와이프 입장에서 나 좀 이해해줘라. 내가 이랬으니까 좀 와서 이렇게 오글거리는 말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좀 그런 게 서툴어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자주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강연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이제 강연을 딱 하잖아요. 그럼 이게 안 보는 척하면서 사람들 눈치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딱 공연장 무대 앞에 서면 어떤 분이 보일까요? 이러고 있어. 관심 없어 보여. 공감을 계속 하는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근데 막 자기만의 리액션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 막 이렇게. 아, 새끼.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되게 고유한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분이 딱 되게 옛날 아버지처럼 딱 이런 게 있다가 딱 순간 이게 딱 풀어질 때 딱 이렇게 웃는 표정이 있거든요. 마치 이렇게 마른 매화 나무에서 딱 꽃이 홍매화가 딱 이렇게 군집해서 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그 표정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또 옷도 되게 파란 걸로 지금 저 무슨 교회 수련회인 줄 알았어요. 여기 뭐 집사님들 수련회인가 뭐 왜 이렇게 옷을 단체로 맞춰 입고 오셨나? 근데 제가 지금도 이런 애드립을 딱 칠 때 여러분이 동시로 딱 이렇게 웃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고 다시 이렇게 딱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쩌면 배우자 사이에도 약간 그게 필요한데 그게 오히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이거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배울 가치가 있는 기술인 것 같은데 아, 나 그랬어. 그랬을 때 어, 그랬겠네. 어, 아우 그 나 너무 짜증나더라고 할 때 아, 그거 되게 짜증났겠네. 사실 이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 헤르츠로 할 때 이 헤르츠로.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날 오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창우가 아버지 엄마 품에서 돌아가셨어. 얼른 와. 근데 그날 오전에
강연이 하나 있었고 오후에 유튜브 방송이 하나 있었어요. 당일 취소는 못 하겠는 거예요. 멀리에서 오시는 건데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는 보통 신나게 강의해달라고 불러요. 근데 신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나이가 돼서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신이 나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저 너무 죄송해요. 저기 여러분이 코로나로 힘들어가지고 이제 강사 불렀는데 유쾌하게 해달라고 신나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아침에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약속을 어기긴 그래서 제가 강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나지 못해서 이렇게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딱 얘기했는데 이 100명이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어떡해요.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근데 순간 정말 이 객석에서 엄청 큰 종이 땅 하고 치니까 그게 객석에 있는 이 작은 한 사람에게 그 하우링이 엄청 부드럽게 땅 오면서 제 슬픔을 순간 진동이 진동을 딱 만나서 없애서 고요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저 강의 만 번 했는데요. 그날 강의가 제가 느끼기에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끝날 때쯤에 강의 너무 좋다고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30분만 더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머리 검은 것들은 머리 검은 것들은 거둬들이면 거두지? 거두면 안 돼. 거두면 말아. 어쩌면 제가 보기에 우리의 슬픔은 언제 사라지냐? 문제를 해결할 때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해결책이 아니라 근데 남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나이가 많고 내 아내가 어리고 훨씬 경험치가 많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거보다 사실 아내도 어떤 식으로든 다 찾아갈 거거든요. 그리고 실수하면서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냥 본인이. 누가 말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배우자로서나 부모로서 필요한 역할은 아우 얼마나 힘들어. 야 너무 속상했겠다. 아우 너무 짜증났겠는데. 정말 쉽지 않은 강연이고 쉽지 않은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받은 언어를 교정하는 치아 교정보다 더 힘든 거거든요. 모발 이식보다 더 힘든 거예요. 모발 이식. 왜냐하면 모발 이식 세 번 했어요. 모발 이식 세 번 했어요. 저는 진짜 결혼은 선택, 모발 이식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아, 그 전혀 몰랐어요. 저는 몰랐죠. 네. 네.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세상에 여기서 자라던 걸 뽑아서 여기다 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자라지 않아요. 2개월 만에 다 빠져요. 그리고 다시 나는데 1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머리카락을 심는데도 그런데 교정을 하는데도 3년 걸리는데 내가 내 아버지, 내 엄마한테 들은 언어값이 어떻게 결혼했다고 한 번에 바뀌겠어요? 그거는 진짜 5번, 10번, 20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부디 꼭 한번 실험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으니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남의 모두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에 자연분만으로 나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에? 네. 네. 역시나 아이들을 키울 때도 남편의 도움 없이 친정의 도움을 받고 키웠고요. 아이들이 낯가리는 시기에 남편 왈. 아이가 왜 날 보면 우는겨. 그 말에 저는 아, 모르는 아저씨라 우는겨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 이제는 큰딸이 34살, 아들이 32살이 되었는데 딸아이가 결혼하여 손녀를 낳고서야 자신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 남편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손녀가 예쁘긴 예쁜지 본인 카톡 프로필에 사진을 올리고 모임 가면 자랑까지 합니다. 왜 남편은 30년 전에는 이 기쁨을 대체 왜 몰랐을까요? 그러게 왜 몰랐을까요? 이렇게 결혼하신 지 올해 몇 년 되셨어요? 네, 34년 됐습니다. 탄식인가요? 섞인 아니 근데 너무 궁금한 거는 그거 무슨 전화였습니까 아버님? 아니 대체 원래 그래, 아니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남편 사무실이 건축 설계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에 있고 산부인과가 쪼르르 가면 여기서 몇 발자국이에요. 옛날에 그 삐삐 시절이다 보니까는 네, 호출 오면은 네. 사무실에서 뭐 건축사님 전화 받으러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그래서 금방 갔다 온다 그랬는데 설명해 주다 보니까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일 때문에 또 그런 건 아, 네. 물론 그렇겠지만 저는 자연분만 하면서 기절을 했어요. 너무 힘들게 났어요. 둘째 애도 역시 설명을 했어요. 근데 또 전화를 받으러 또 간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또 전화했습니까? 아니, 다 같은 사람이 전화한 거면 그 사람 혼꾸녕을 내야 합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 진짜 절묘하다. 같이 둘 다 전화야. 네, 근데 남편 하는 얘기가 전화 받으면서 간 사이에 나느냐 라는 네.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남자들은 뭐 내 아내가 임신했다고 하면은 주변에 형들이 이제 막 뚜쟁이 형들이 와요. 야, 옆에 무조건 있어야 돼. 너 그거 없으면은 와이프가 평생 널 저주할 거야. 너 그거 평생 갈구면 너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널 갈굴 거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도 그런 이유가 있었으니까 형님한테도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네. 처갓집 거의 식구들이 이제 그 골반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골반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갑자기 골반이 아니 골반이 좋은 거라 전화 안 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 그니까 출연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잠깐 뭐 5분 사이에 갔다 오면은 벌써 저기 순산을 해서 아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봤습니다. 아 끝이에요 사장님. 어릴 때 보면은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행운하고요. 네. 다른 분들은 진통해서 낫기도 힘들었는데 아 집사람 복이 있구나. 그래도 건강한 아이를 순산해서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아 지나고 오면은 그래도 건강한 골반을 가진 사람 만나서 아 그거 지금 너무 행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골반 선생님이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좋은 얘기예요. 아니 건강한 골반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여성 입장에서 정말 화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사람 내가 화나는데 내가 섭섭하다는데 왜 자꾸 골반을 얘기를 해? 아니 빨리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자기야 내가 미안해. 당신이 그때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화가 났겠어. 맞아요. 이거 말을 해주면 나 풀리는데 거기서 골반 건강하다는 얘기를 계속 뭐야 이게 도대체? 골반 전도사님. 근데 저는 거기에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봐보세요. 요즘처럼 우리 전진 씨 부부처럼 아내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걸 볼 때 아 너무 좋다 너무 보기 좋다 이러는 세월이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어야 내가 더 잘하고 싶고 너 잘하고 왔네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아내한테 좀 잘해줄 것 같으면 주변에 있어요. 채채채채채 마누라한테 빌빌빌빌빌 채채채 뭐가 되려고 채 집에 일 생기면 뽀로록 달려가가지고 마누라한테 잘하는 것 치고 저 사업 잘하는 놈이 없어? 그리고 남자가 아내한테 잘해주면 팔불출이라는 나쁜 언어의 프레임 안에서 살았는데요. 야만이시죠. 와이프가 애 낳는데 전화 그게 뭔 애는 어차피 나게 돼 있어 그냥.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잘하려고 하는 게 더 되겠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또 미안해. 또 아내는 그걸 30년 기억해. 그 잊어먹을 만 한데도. 그러니까 남편은 또 골반을 계속 얘기하게 되고. 아이야. 네,
근데 아이들 키울 당시에 남편이 뭐 자녀들한테 무관심했다고 하셨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 정말 초닥부듯이 거의 내가 어디서 나온 것처럼. 네.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아빠가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울어주는 시기가 있고 특히 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더 필요를 했는데 아 그럴 때 거의 술에 쩔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핸드폰에도 전화가 오면 술고래를 갖다 그렇게 저장돼 있어요. 네네. 그러다 어쩌다 오면은 아이들이 또 낯을 가리고 계속. 아 잘 잘 못 보니까. 또 우리 딸이 많이 서운했죠. 많이 서운하고 아빠는 왜 나를 안 사랑하냐고 이랬는데. 근데 손주는. 다르다고요? 어우, 손주는 세상에 놀랐어요. 좀 세민하더라고요. 아. 자기 자식 키울 때는 그런 게 전혀 없다가 손자딸들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서운할 수 있지. 자기 프로필에도 손녀만. 아. 네, 그 정도로. 거의 저희 때 그 기성세대들이 거의 이제 그 가부장적인 것을 많이 영향을 네. 받아서. 맞아요. 그리고 둘 다 또 장인 어른이시나 아버님이 또 일찍 작고하셔가지고 이제 육남의 또 장남이기 때문에 또 동생들 또 권사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까지 또 권사하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수가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고 네. 사업하기가 힘들어서 아이들이 눈에 안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여유가 있고 그래서 뒤늦게 예, 눈에 이제 눈에 들어와도 아깝지 않은 우리 이제 손녀딸이기 때문에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나이 6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늦췄는데 다른 분들도 한 20대 쪽에서 한번 깨우쳤으면은 아버님 20대 깨우치기는 좀 너무 아버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5살입니다. 네네. 그럼 자 보세요. 아내분 입장에선 당연히 아 애를 둘이나 낳을 때 애가 커갈 때 뭘 당신이 그렇게 했냐. 그렇지만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미 자식이 다섯 명이나 있는 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맞아요. 내 동생 다섯이 자식이지 얘는 아, 동생이 아니잖아요. 맞네.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큰아들 네가 이제 아버지다. 그러면 15살짜리 애가 갑자기 아버지가 돼버렸네요. 나도 아버지가 필요한 나이인데 내 나이 15에 아버지가 돼버렸다고요. 지금 15 애들이 뭘 압니까? 근데 나는 책임감이 있어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돼. 내가 뭘 해야 돈을 벌지? 내가 어떻게 해야 얘네들을 건사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얘네들이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안 듣지? 거기에 엄마까지 있어. 엄마도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아니잖아요. 엄마도 큰아들이 건사해야 할 또 다른 자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불쌍한 우리 엄마. 근데 거기다가 애 둘이 났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먼저 주다 보니까 여기를 당연히 못 주는 거죠. 그리고 30년, 40년 가까이 사셨네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내 아이였던 다섯 명의 형제도 다 컸네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그 숙제들을 어느 정도 하니까 이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손자 손녀가 되신 것 같아요. 아 시간이 지났구나. 네, 그러니까 카톡 사진에도 넣고 그때 안 보려고 해서 안 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했고 내 몸에 힘도 있었고 그리고 해야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내 컨디션에 상관없이 해야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 녹화를 저희가 3시간 했어요. 보통 이 후 녹화를 2시간 반에서 3시간 해요. 그럼 작가님들이 중간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 힘드시죠? 3시간 하고 또 3시간 또 하려고 하면 힘드시죠?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순간 생각해요. 여기서 내가 힘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할 수 없잖아요. 어, 그렇죠. 여기 와가지고 나 못되겠죠 3시간! 못돼! 아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 나 못되겠죠 이거. 에이 나 이거 3시간 나 주댕이 못 가. 귀여워. 이 TVN 이 새끼들 연속으로 두 번 녹화시키고 이 나쁜 새끼들. PD 뒤져라 이씨발. 이럴 수 없잖아요. 아 속에 있는 말 다 나와버렸네. 아니 누가 그렇게 해요. 아, 나 힘들지 않아. 뭐 아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뭐가 힘들어. 일 줄 때 고맙게 해야지. 맞아. 그러니까 이제 점점 밝은 척을 하든 센 척을 하든
아무 문제 없는 척을 하든 내 슬픈 감정을 마주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긴장감이 풀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마음에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사는 게 또 힘드니까 그게 1순위여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 그래서 네가 그랬겠구나. 아, 근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알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죠. 너무, 너무 좋아요. 좋으신 것 같아요. 아, 내가 그걸 30년이 지나서 이제야 보이는 것 같다. 그러니 좀 젊은 세대들은 그게 일찍 보였으면 좋겠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마무리. 네. 아, 깔끔했어요. 아, 결혼 8년 차 두 살 차이 연상 연하 부부입니다. 저는 치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남편은 농구 심판과 방과 후 농구 지도일을 병행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수입이 저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결혼 초에 주변 지인에게 왜 사냐, 여자만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혼해라, 이혼해라 같은 막말을 듣곤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때의 말들이 큰 상처로 남아서 부부 사이까지 멀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원만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해주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어디 계신지. 어, 바로 앞에. 아, 우리 여기 계시는군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부 사이에 돈 문제가 사실은 되게 민감한 주제잖아요. 농구 지도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많진 않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 농구에 미쳐 있거든요. 예. 멋지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농구하는 모습 보고 반하셨어요? 아니요, 족발 뜯는 모습 보고 반하셨어요. 뭐 그건 의외는 다른. 그래, 반한 포인트는 다 다르니까. 족발에 소주 마시는 거고 소주를 들이붓더라고요. 예상치 못했다. 아, 감사. 죄송하긴 한데 금액 차이가 얼마나? 아, 궁금하죠. 나도 궁금해. 저희 어느 정도? 그렇죠, 이거 궁금하죠. 아니. 세배 정도 났던 것 같아요. 세배 정도 났던 것 같아요. 많이 났네. 그럴만했네. 났던 것 같아요. 많이 났네. 그럴만했네. 세배 정도 났던 것 같아요. 많이 났네. 그럴만했네. 주위에서 그러면. 정확히 한 3.5배? 아니요. 아니 근데 두 분만 그래도 사실 힘든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주변의 말들 듣고 어떤 영향을 받았어요? 이게 좋은 말도 자꾸 듣다 보면 나빠지고 나쁜 말은 더 그 힘듦에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진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내가 분명히 사랑했고 그걸 다 알면서도 결혼을 했는데 왜 상황이 자꾸 이렇게 나도 마음 자꾸 그렇게 가지? 너무 힘들다? 살려달라?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럼 나도 이렇게는 못 살아?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야 되나? 남편이 되게 밉고 이 삶 자체가 너무 힘들고 정말 내가 혼자 살면 너무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휩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분은 어떠세요? 저는 몰랐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자주 듣는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는 아 진짜 너무 속상했죠. 진짜 왜 그럴까? 옆에서 믿고 사는 건 난데 왜 자꾸 주변 사람들 말에 저렇게 흔들릴까? 솔직히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안타깝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또 내색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일이 더 커져서 진짜 결국에는 아 이혼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말을 안 하고 그래 알겠어 라고 그냥 계속 그렇게 피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때 궁금해요. 차이가 멀어졌다고 했잖아요. 뭐 이혼까지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멀어지신 건지. 서로 뭐 남이죠. 대화도 안 하고 리트리버 두 마리를 키우는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오로지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랬죠. 그랬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강아지한테 강아지한테 애들한테 애교 많아서 귀여운데 아니 저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아지들한테
나 왔죠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나한테 안 하고 그럼 가까이 오지도 않고 막 아예 뒤돌아서 스킨십도 없고 스킨십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아예 네 그러면서 지금도 사실은 의리로 살고 있는 건데 예. 살은 잘 잡지 않습니다 잡지 않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많이 붙어 있으세요 그러기엔 너무 많이 붙어 있으세요 두 분이 지금 아 이거는 의자가 좁아서 그래요 아무래도 우리 김창호 선생님께서 이 부부 사이 좀 원만해질 수 있게 네. 좋은 이야기 해주십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시면 할 말이 없죠 저도 저희 집 사랑이 푸들한테 오빠 왔죠요 사랑아 오빠 왔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내기하나 제가 그래서 제가 흉내를 잘 내는 거예요 왔죠요 왔죠요 아침에도 하고 온 건데 그리고 한국은 개인차가 있지만 자 오늘 배터리 100% 충전하고 집에서 나갔어요 그러면 한 60만 쓰고 40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좋아하거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100%를 다 써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바로 충전도 안 돼요 속도가 되게 더뎌요 근데 그때 두 마리의 이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이 특징이 뭐냐 늘 환영해 주잖아요 어제도 집에 왔는데 오늘도 이렇게 환영할 수가 있나? 그리고 또 집에 들어와가지고 분리수거하러 갔다가 왔는데도 또 환영해 줘 또 이렇게 환영을 할 수가 있나? 사람을? 그러니까 이 환영한다는 거 사람이 그걸 느끼잖아요 내가 얼마를 버는지 내가 요즘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 전혀 상관없이 오직 나로 환영해 주더라고요 그럼 남편도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에이 왔잖요 오빠도 왔잖요 너무 힘들었잖요 걔 입에 다 뽀뽀도 쪼쪼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와이프는 옆에 있다가 나는 개만도 못한 년이냐 나도 리트리버하고 느낌이 비슷한데 나 몸에 털만 없지 똑같아 쟤네들하고 나한테도 좀 이렇게 해줘 나 정말 너무 자존심 상하네 내가 진짜 개만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내가 정말 화가 나시는 건 사실은 그 돈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돈 말고 다른 것들이 충분히 순환된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야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야 결혼은 돈이 중요한 요소지만 다른 요소들이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그런 얘기 다시는 내 앞에서 하지 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대학 시험 보고 떨어지고 전문대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내 미래가 너무 암울하잖아요 남자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 가기 전에 이미 평생 할 어떤 전공을 딱 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래도 흔들려요 그래서 병장이 되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맨날 생각해 막 아, 깔깔이 있고 막 나가서 어떻게 살까 맞아 세상 끝난 사람 선생님도 혹시 군대에서 여자친구 없으셨어요? 그때 이제 많이 다 많이 다가오신 것 같은데 아 아니 뭐 옛날 얘기잖아요 네, 옛날 얘기니까 에? 옛날 얘기니까 해병대 때 아니 그때 네. 아니 목이 너무 막혀가지고 그때 이제 그 가요집 있잖아요 가요집 기타 그려져가지고 거기 뒤에 보면 펜팔란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게 펜팔을 했죠 군대에 있으면 막 그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교대 다니는 친구를 사귀게 된 거예요 펜팔로 이제 면회를 왔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모질인가요? 그렇게 오를 많이 하셔야 되나요? 근데 이제 왔는데 이 친구는 되게 조건이 좋잖아요 94년이었으니까 거의 3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교대 다니면 그 교육자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들 근데 이제 저는 집안도 좀 우리의 집의 학력이 좀 그렇고 나도 그냥 공고 나와서
그냥 이 군대에 와 있고 뭐 나가서 대학 들어갈 자신도 없고 내가 생각해도 참 나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제대할 무렵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상우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일찍 결혼했으면 좋겠대. 나 임용하면. 그리고 엄마가 너 한번 보고 싶대. 넌 제대하면 뭐 할 거니?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할 게 없잖아요. 나 이제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이제 그때 미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30년 전에 남자가 미용하면 새끼 남자 새끼가 무슨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막 약간 이런 엄청난 편협한 세상. 그래서 이제 창호가 너 뭐 할 거니? 엄마가 한번 보재. 어 나 저 메이크업 아티스트 미용 하려고 하는데 했더니 얘가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제 인생에서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말을 해준 거예요. 상우가 넌 잘할 것 같으니까 해봐. 인정해줘. 넌 잘할 것 같아. 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도 안 믿는 나를 누군가가 믿어주네. 나도 나를 안 믿는데. 나도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블랙홀처럼 뭐 하나가 잡히지가 않는데. 근데 결국 저는 이제 그 친구랑 결혼 이제 하려고 하다가 더 예쁜 애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해피엔딩일 줄 알았어요. 그게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아니, 너무. 내가 그래가지고 아까 문이 막힌 거란 말이에요. 헤어지고 저는 이제 음악을 전공했어요. 이제 성악과에 들어가서 근데 성악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사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때 제일 많이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성악 전공했는데 어떻게 강의를 하세요? 맨날. 그게 마치 열등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네가 뭔 자격으로 주댕이를 까세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으면 그렇게 들리잖아요. 맞아. 다 왜곡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힘드니까. 창호가 해봐. 너 나한테 주댕이 잘 깠잖아. 그래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해서 점점 막 좋은 일도 생겼네요. 근데 코로나가 왔네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단호박을 팔았네요. 근데 그때 또 내가 진짜 위로하다가 호박을 팔아야 되나 내가? 그렇지. 소통 강사인데. 소통 강사인데. 호박 팔아. 호박 밀키트 팔게 생겼네. 어떻게 마음을 정리해야지? 그런데 또 그 친구 소리가 또 생각이 나는 거죠. 호박 팔아봐. 창호가 호박 팔아봐. 할 수 있어. 넌 잘 팔 거야. 넌 밀키트 잘 팔 거야. 창호가 팔아봐. 그 친구랑 무슨 뭐 남녀의 그런 기억 막 그런 애틋함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친구가 했던 말이 헤어지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살다가 내가 힘든 날이 또 있잖아요. 내가 이게 될 수 있을까?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앞이 안 보이고. 그때 자기를 믿어준 사람들이 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되게 오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오시자고 한 건 누가 오시자고 오셨어요? 아내분이? 제가 오자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남편분은 네. 그러면 기꺼이 같이 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 한번 망신 한번 제대로 당해보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어려우면 안 가도 돼 그랬더니 일의 이해를 같이 봤어요. 아. 그랬더니 그때 갑시다. 좋은 말을 듣고 오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자고 하셨습니까? 이게 곤란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나 열심히 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줘야 할 것은 뭔가 대단한 솔루션도 아니고 뭐 어떻게 갑자기 제가 막 그 구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뭘 정죄하고
당신이 잘못해.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힘든 삶을 잠깐 같이 해약해서 웃고 서로에게 따뜻한 시선을 한 시간이라도 같이 이렇게 갖는 거. 그리고 너무 진지해가지고요. 해결 안 됩니다, 대부분. 한번 이런 거 한번 하고 나서 이렇게 웃고 나면 정신이 좀 돌아오거든요. 공기가 환기되거든요. 그러면 좀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 조금이라도 더 하게 하거든요. 부디 그 따뜻한 기운이 더 이렇게 풍겨져서 나중에 조금 시간이 더 지나고 우리가 이 촬영했던 이 시간이 되게 추억으로 기분 좋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